잡아집 잡아집 프라푸치노 얼음 갖고 와서 남은 거에 구워 먹읍시다. 맛있겠다. 예, 생크림 깎여서 이 핑크림 이거 한 통 다 나온 거 반 통밖에 안 해. 얼마 안 남으면 그냥 채우니까 한 컵 가득. 그냥 적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가 봐. 회사 가져가서 씻을 거예요. 더러워. 이 상태로 먹기 좀 그렇잖아요. 엄마 도와드려서 닭도리탕 해먹었어요. 근데 얼음 요새 안 먹었는데 작은 오빠가 잔소리해서 짜증났어. 내가 안 먹었는데 얼음 안 올렸는데 맨날 먹으면 올려놓거든요. 좀 억울해요. 맨날 뭐라 해가지고 한동안 안 먹었는데 회사에서 그래서 얼음 좀 먹었거든요. 집에서 안 먹고 잔소리 맨날 해. 짜증나요. 이건 짜증나고 영상에 투덜투덜 얘기하게 됐어. 혼자서라도. 그래도 어쨌든 오랜만에 얼음을 갖고 와서 좋습니다. 맛나게 먹어야지. 자, 그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잔소리 하는 거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중2병하고 세레나데 이렇게 위에 올려놨거든요. 직접 만든 요 칸에다가 케이크. 귀엽죠? 세레나데가 확실히 귀 때문에 머리가 좀 더 커 보였다. 모로리 초박 가득 구석에 초박해 있는데 더러워져 있어. 미안해. 이거 뿌리니 뽐뿜 뿌리니. 귀여운 인형. 이거는 갖고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하루도 안 됐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된 거 아닙니다. 핸드들이 와가지고 써봤는데 잘 돼가지고요. 핸드들이 선이거든요 이게. 대신에 구멍을 뚫었어요. 위에 구멍을 뚫었거든요. 전동 드릴로. 핸드드릴인데 되게 잘 되더라고. 이심도 끈적임도 많이 줄어들었고 안에도 비쳐요. 안에다 보이죠. 소리도 잘 나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듭니다. 직접 만든 거지만. 좀 맛있게 먹었다. 확실히 스트레스 받을 땐 달달하고 초콜릿 들어가 있고 좀 맛있는 거. 달달한 초콜릿 달콤한 거 맛있는 거. 생크림 들어가 있는 달달한 맛 좋아. 좀 행복하네요. 좀 괜히 회사에서 괜히 갖고 온 게 아니야. 맛있다. 행복한 고급스러운 맛. 스타벅스는 역시 사랑입니다. 비싸서 그렇지. 자바칩 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예요. 그리고 남은 컵에 식혜 단호박 식혜인데 초코랑 섞어서 좀 더러워 보이죠? 그래도 시원하게 먹으니 맛있어. 확실히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전동드릴은 2선인 것 같아요. 내가 그걸 꼭 한 바퀴 써. 이 선은 그럼 뭐 핸드폰 충전기 선인데 나도 모르게 핸드드립이 아니라 해버렸네. 단호박 식혜 생각보다 달콤하고 달달하고 맛있었어. 아침에 이거 가져가야 되니까 이거 버리지 않게 꺼내놓자. 스트레스 받는 거 확실히 달달한 거 뭔지 풀리긴 한다. 매번 그런 게 아니고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 거. 맛있었다. 스트레스 풀렸으니 좀 소화시키고 자자. 원이라서 샀는데 소름돋게 하지 않았어. 먹고 싶어서 산 건데 재고가 없어. 재고가 없어가지고 하나는 되게 받았어. 기계라고 해놓고 아 짜증나서 그거는 알려드리는데 대체 안 되면 괜찮냐고 그냥 물어보는 거야. 알바생님께서. 아니 알바생님 인성성이 없어. 그럼 같은 가격으로 다른 걸 주던지. 내가 편의점 일 안 해서 잘 모르는 건가? 주방이 되게 안 좋아. 근데 맛있게 먹어야지만 샀으면 했다. 짜증나. 제가 지금 1원이라서 해서 뭐 안 먹는데 소금 맛인가 봐. 싶어가지고 이러다 맛있겠네 그래도. 집에 가야 돼. 안내서 가야 돼. 네, 오자마자 닭도리탕 밥 일단 긁어 먹어. 소금 맛은 안 나면서 제가 밥을 새로 다시 했어요. 맛있어. 두세 조각 남은 거 먹었고 나머진 도시락으로 쌌고요. 양이 너무 적어서 딴 것도 먹어야 돼. 오늘 배송 온 게 보니까 초코 틀이 왔고요. 그래서 트레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나중에 리뷰 한번 해볼 거고. 해외 배송이라 좀 늦게 왔습니다. 한 달 걸렸어요. 그리고 이어폰 그 케이스에 그 코카 그려져 있는 거 제가 엄청 쓰고 싶었는데 이어폰이 너무 많아서 케이스 키워놓을 게 없었잖아요. 새로 산 건데 얘도 회사 배송이 해외 배송이라 한두 달 걸렸어요. 스카이블루색 마음에 들어요. 색깔 되게 예쁘장하고 책도 같이 왔는데 이렇게 왔거든요. 짧은 선이에요. 짧은 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근데 이게 열면은
여기 앞부분 이렇게 생겼는데요. 열어볼게. 이제 보고 이렇게 생겼어. 예쁘죠? 마음에 들어요. 케이스 끼워도 괜찮을래나? 한번 해볼게요. 아, 일단 밥부터 먹자. 배고프다. 이거 갖고 모자라. 도시락으로 남은 거 하나 쌌거든요. 근데 오늘 목요일인데 지각했어. 아침에 또. 저 어제도 지각, 오늘도 지각. 하,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시차님한테도 못 먹었고. 또 이제 같이 일하던 분이 일을 그만두셔서 좀 착잡하고 돈이 안 되니까 그만둔 걸 거잖아요. 나도 돈이 안 벌려서 아, 그만두고 싶은데 당장 그만두면 또 내야 될 세금도 있고 그러니까 당장 그만 못 두니까 그것도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돈을 모으고 싶은데 뭐 잘 모으지도 못하고 과자 하나 사고 이래고 그때 또 그러네요. 에휴. 남은 단호박 시켜야지. 이거 치웠다. 배고팠어. 밥부터 먹읍시다. 피곤하고 졸리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한데. 예. 손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여기도 좀 남고 떠가지고 남고요. 붙여지지도 않아. 접착제로 신입군. 그래서 위에는 붙여버려서 단단하게 붙어버렸고 잘랐어요. 가위로 아깝긴 한데 사이즈가 안 맞아버리니까 여기가 높게 떠서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라서 깔끔하게 하려고 잘랐거든요. 높낮이가 조금 차이가 많이 이만큼이나 잘라갖고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했는데 여기가 좀 튀어나긴 해요. 근데 나름 이쁘지 않나요? 그래도 귀여워요. 좀 잘 안 다치긴 하는데 엉키링으로 부서진 거 부서진 거 접착제 붙이고 다시 달아가지고 부서져 있는 거 보이죠? 얘는 케어베어. 일단 이 케이스 쓰려고 산 이어폰이라 마음에 들어요. 이거 말고도 가죽 케이스에 붙이고 붙일 걸 그랬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실리콘 케이스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도 귀엽죠.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만족해요. 억지로 힘줘서 닫아야 돼. 닫으려면 잘 안 닫죠. 이거 때문에 안 닫히는 거 같은데 여기 좀 짧아야 될까요? 티나더라도 그게 나을 것 같아. 편안하긴 했는데 약간 화냈을 티가 나서 여기 티가 나긴 해도 옆에를 잘라가지고 좀 많이 잘라버리네. 지금 여기도 있고 옆에 좀 잘라내갖고 옆모양을 잘랐더니 여기 티가 좀 나긴 하는데 닫혀요 제대로. 안 닫혀갖고 짜증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잘라냈더니 잘 닫혀요. 열리고 닫히고 잘해. 그러면은 열리죠? 잘 열리죠? 옆에 잘랐더니 여기 뒤도 잘랐어 조금. 잘랐어요. 티나죠? 그리고 닫으면 또 잘 닫혀요. 닫히죠? 여기 접착제 붙여갖고 티나. 얘는 닫혀요 그래도. 이게 울룩불룩 되면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이렇게 눈도 이상하니까 그냥 티 나는 대로 그냥 써야겠다. 그래도 귀엽잖아요. 다이소에서 산 건데 옛날에. 예전에. 여기도 좀 티 나는데 뒤에는 별로 좀 더 안 나는 것 같기도. 좀 덜 나네. 여기 좀 사이에 이어폰 보이죠? 저 차제로 붙여도 근데 빼낼 수는 없어. 갈아 끼울 수는 없어. 일단 이렇게 완성되었고 제 이어폰으로 쓰겠습니다. 귀여워요. 코카. 네, 해달 가져갔어야지. 귀엽다. 곰곰. 코카 곰곰. 개업이야. 짬뽕 국물에 밥 말아서 먹은 건데 오래돼서 맛이 이상해가지고 버렸어요. 얼마 안 먹고 옆으로 안 먹고 서울집에서 급하게 이제 그 라면 뭐였지? 이름도 까먹어. 왕뚜껑 먹은 건데 배고프더라고. 라면 이거는 라면 면이 아니고 라면 사리면이에요. 그러니까 신라면 사면 신라면하고 스프랑 같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라면 스프에 다른 남은 짬뽕 국물 조금 섞어가지고 이제 뭐가 치울 거라 짬뽕 국물 그다음에 스프 신라면 스프 섞은 다음에 사리는 라면 사리라는 그 노란색 봉투에 든 게 따로 있거든요. 신라면 이런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런 거, 요거를 넣어. 각종 전골찌개요. 면 따로, 스프 따로가 맛있을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그래도 맛있겠다. 그쵸? 홍고추도 넣어 있어. 배고파. 저녁 먹고 자야지. 라면 스프도 넣어서.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물도 많이 넣었는데 안 짜고요. 후추 넣었더니 후추 맛도 나고
면도 조금 꼬들꼬들 해서 맛있어. 치즈육이라 더 탱탱하고 쫄깃쫄깃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라면이랑 맛있다. 치즈의 밀가루 냄새랑 라면 냄새랑 라면 맛, 이게 바로 진정한 라면이지. 이거 먹고 전화할 사람이 있어서 전화하고 자겠습니다. 피곤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별로 없죠. 맨날 먹고 움직이고 일하고. 근데 요즘 몸도 아프고 너무 피곤해서 돈도 없고 하니까 도시락을 미리 싸놔서 잠 잘하긴 했는데 진짜 너무 피곤하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 와서 강아지 밥 주고 새로 밥 없고 다 먹어서 밥하고 힘들었어요. 도시락도 미리 싸놨지롱. 오늘 안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